같이 자고 있는데 상대방 입냄새를 맡았어요. 티 안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? 그런데 왜 티를 안 내? 갑자기 입을 팍 틀어막아서 아 똥내!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씨 아가 똥내 씨 이렇게 왜 티를 안 내? 그래야 입을 깨끗이 닦지 않을까? 여자예요? 그런데 목소리에 그래 저렇게 물어봤어 어머 진짜 맛보러 가야겠는데 가면 만들어주니? 이런데 어 꽃무 누나 1등석 예약하세요 당연하죠 과장님 운전답게 하시더니 어머 우리 식빵언니 식빵언니는 제가 드리지 않아도 문 앞에 계시잖아요 텐트 치고 우유언니랑 맨날 둘이 있어 문 잡고 막 저번에 문 열어놨잖아 너무 야한 거 아니야? 텐트 치고 문 잡고 둘이서 너무 야해요, 야해요. 텐트 치고 문 잡고 취미가 너무 강해요 이거 내 텐트는 야설로 넘어왔대 아 배불러 텐트 전문가네 어린이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면 대기업의 음식들을 준비하래 너무 근데 블랙블랙 같지 않아? 오, 내가 오, 무슨 육개장 먹는 줄 분위기가 왜 이래 저승사자 둘이 와가지고 얼굴 시허옇게 화장한 다음에 저승사자 둘이 와가지고 먹방하는 것처럼 어우 나도 깜짝 놀랐다 야 내가 내 화면을 보는데 저승사자가 둘이 앉아가지고 김치찌개 먹는 것처럼 어우 깜짝 놀래라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어 그니까 아니 왜 하필 둘 다 검은 옷을 입어가지고 머리도 검은색이어서 제사상 찾아온다 나 좀 잡아가요 이러는데 어머 잠깐 기다려 어머 우리 구름산책님 다시 볼까? 반가운 그 이름 구름산책님의 3만원 3만원 정말 감사합니다 어 우리 구름산책님이 3만원을 주셨으니 제가 한번 맛신하게 쑤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구름산책님 잡으러 갈 뻔했어 저는 금융산책님 보내 구름산 금융산책님 보내드려 저승사자 내 보내드려 저 오늘 저승사자야 나 심지어 구름산책님을 금융산책님 나 지금 구름산책님한테 금융산책님 감사합니다 보내드려 어디 보내드려 닉네임도 구름산책이야 닉네임도 구름산책이야 옛날 영화 중에서 진짜 재밌게 봤던 거는 그 일본 영화 중에서 러브레터 아세요? 지금 봐도 눈물이 진짜 앞을 가릴 정도로 재밌게 봤어요 그건 진짜 한번 보세요 못 보신 분들 러브레터 어 오겐키 데스카 맞아 오겐키 데스카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이 그냥 아주 그냥 그 처음에는 어 되게 재밌다 어 순수한 사랑 이야기구나 근데 마지막에 갑자기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어 이렇게 찐사랑을 하다니 말하면서 갑자기 이제 학교 다녔을 때 나를 누가 좋아했을까? 누가 날 짝사랑했을까? 내가 모르고 있을 뿐 그 수많은 남자는 날 짝사랑했던 것이야 막 이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갑자기 그 아시죠? 그 도끼병이 도져가지고 어머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날 짝사랑한 남자들이 많았을 수도 있었던 거구나 이러면서 어머 그걸 내가 몰랐구나 이러면서 어머나 어머나 난 몰랐지만 사실은 사랑받고 있었다면서 눈물을 재밌습니다 꼭 보세요 어? 금수저가 뭐가 부럽니? 나에게 말랑 누나가 있는데 세상 부러울 거 없어 나는 난 망나갈 거야 나 10만원 받았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알겠어 나 알겠어 우리 말랑 누나 이렇게 예뻐해주는 사람이야 마음만은 금수저란데 나 부럽지 않아 나 마음 풍요로운 사람이야 알지? 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 말랑 누나 진짜 최고세요 진짜 겉으론 검소한 척하지만 뒤로는 저런 앞뒤 다른 모습 이런데 아니 검소한 거랑
10만 원 받아서 행복한 거랑 앞뒤가 어떻게 안 맞다고 보시는 거죠? 검소한 사람들에겐요 10만 원이란 돈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법이에요. 그리고 저 제 스스로 제 입으로 검소하다고 말한 적 없거든요. 저 사치스러운 사람이니까요. 제가 사치 좀 부릴 수 있게 좀 도와주시겠어요? 민트라부님, 저 아주 사치스러워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. 매일 허덕이고 있거든요. 저 허덕이지 않게 우리 민트라부님이 좀 도와주시겠어요? 전 제 입으로 검수하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근데 겉으론 검수한 척 하면서 뒤로 앞뒤가 다르다는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. 아, 라면 불른다고? 괜찮아. 나 이런 것도 불려 먹어야지. 3개 끓여도 4개의 힘을 내잖아. 내가 이래가지고 검수한 척 한다고 이렇게 소리를 듣는 거구나. 여러분, 아우, 라면을 누가 4개를 끓여요?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3개 끓이고 4개처럼 불려 먹어야지. 아우, 진짜. 이 사람도 왜 이래, 정말. 아우. 아우, 딱딱 알면서. 역시 대단하세요. 네, 그럼요. 여러분,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저를 검소하다고 또 얘기하면서 앞뒤 다르다 말하지 마세요. 저는 검소하지 않아요. 저 아주 라면을 세 개나 끓여 먹는 사치스러운 사람이에요. 엄마 어린이 오랜만에 놀러 왔어요. 검소보다는 이미 어디서부터 보티가 난댔잖아. 내가 그래서 이거 얼마나 뽑고 있니 지금? 4년 동안. 내가 이거 입을 때마다 사람들이 나 돈 되게 받는 줄 알아. 라면을 세 개를 네 개 사랑 불려 드신다니요. 역시. 당연하죠, 식부모님. 또 본 받으세요. 제가 전수해 드리고 있잖아요. 딱딱 적으시라고요. 어머 수민님 검소한 삶에 소소하게 보탭니다. 어 감사합니다. 제가 그래도 어디 가서 보티난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. 여러분들은 나를 되게 진지 군상으로 느낄지 몰라도 나 이거 입고 어디 가면 사람들이 어머 쟤 돈 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해. 동맹도 그러잖아. 중국 카페 갔다고. 그래 내 스타일을 봐. 내가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만 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디 가면 나 돈 많은 줄 알아. 여러분들이나 나를 그 지질이 공상으로 보지 어디 가면 나 되게 좀 있는 집 사모님으로 봐요. 사모님의 서민처럼 라면 어 이게 그 여러분들이 좀 자주 사먹는다는 그 라면이라는 건가요? 김치 처음 드시죠? 아 김치 라면 처음 드시죠?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서민의 라면 한번 먹어볼게요. 첫 세팅 2만 원입니다. 어머! 오늘 친구 만나고 와서 늦었어요. 어 라면값 벌었다! 아! 너무 좋아!